안녕하세요. 닥터 토마토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연강이죠.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언어치료 꿀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언어치료와 절실한 친구들이죠. 무발화 자폐 아동들의 언어치료에서 언어 모방을 유도할 때 명심해야 될 핵심 방법 두 가지 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. 두 가지 내용은 언어 모방을 유도하는, 언어 모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언어 모방을 유도할 때 첫 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일단은 언어 모방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. 언어 모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. 이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영상 중에 두 가지 영상이 필수 영상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목이 자폐증 벗어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6가지 발달 단계라는 영상이고요. 두 번째 영상은 무발화 자폐 언제쯤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세 번째 편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과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. 두 가지를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 언어 모방을 시키려면 그 발달 단계에 비춰서 볼 수 있는데요. 발달 단계라는 게 추격을 하면 눈맞춤이 형성되는 단계를 거치고요. 눈맞춤이 형성된 다음에 모방, 행동 모방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. 아동들은 행동 모방이 좀 잘 되면 지시 수행을 좀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. 그 다음에 쭉쭉쭉쭉 연속으로 되는데 이 행동 모방이 출현하고 지시 수행이 출현하는 단계 있죠. 행동 모방이 완성해진 다음에 이 지시 수행이 출현하는 이 단계쯤에서 언어 모방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지금 눈 사회가 사람도 쳐다봐야 되고요. 사람도 쳐다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행동 갖다가 모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모방이 아주 잘 되지 않는다더라도 어느 정도 지시를 갖다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. 이 상태가 아닌데 눈맞춤도 못하고 모방을 하려도 전혀 못하고 지시 수행에서도 반응을 전혀 못하는 애한테 언어 치료를 시킨다라는 것, 언어 모방을 유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될 수가 없어요. 그건 될 수 없습니다. 이게 언어 치료를 시작해야 될 시점도 결국은 이 세 가지 단계들 같이 거친 다음에 가능한 거죠. 예, 그래서 언어 모방도 자세히 보면 본질상 행동 모방을 갖다가 확장해서 행동 모방을 언어를 이용해서 행동 모방을 하는 단계가 언어 모방이기 때문에 행동 모방을 할 수 있는 아동에게 언어 모방을 해야 됩니다. 즉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행동 모방의 한 형태가 언어 모방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시점에 이제 행동 모방이 잘 되는 아이라면 이제 언어 모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언어 모방을 시킬 때 그 방법은 뭐냐? 언어라고 해서 따라해봐, 엄마 따라해봐, 뭐 멍멍이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. 무발화 자폐 아동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이 발성을 하는 방법 자체를 어려워합니다. 발성을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나 단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발성하는 즐거움을 경험시켜야 됩니다. 능동적으로 발성하는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그 행동의 일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행동 모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. 행동 모방 중에 아이가 즐거워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즐거워하는 행동을 확장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확장하면서 거기에 특정하게 발음하기 쉬운 소리를 결합시켜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음하기 쉬운 소리들은 주로 아, 이, 우, 에, 오, 와 뭐 이런 모음 소리들이고요. 아주 간단한 바바바바나 마마마마 우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좀 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단순한 소리를 갖다가 아이가 즐거워하는 행동 모방과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즉 행동 모방을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잘한다면 추임새를 이걸 넣어줍니다. 하이파이브 할 때 예? 아이가 그때 와 하고 그 부모님이 특정하게 자극된 소리를 갖다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. 즐겁게 아 하이파이브 해버려갖고 그 단어를 다 하는 것보다도 하이파이브 할 때 손을 내면서 아 해버리면서 아이가 그 소리를 저절로 즐겁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는 아 하이파이브 할 때 아라는 소리가 즐거움의 한 도구가 됩니다. 그래서 같이 즐거운 행동을 놀이로 소리를 갖다 연결시키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빠이빠이를 할 때도 빠이빠이를 갖다 가리키려고 해서 특정한 발음을 다 완성작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가 빠라는 발음을 하기보다는 어렵거든요. 바바바바바바 이런 소리가 좋아요.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해갖고
특정한 행동에 소리를 취임새를 하는 게 좋고요. 안녕 같은 경우도 안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워서 해갖고 이것을 갖다 안녕 할 때도 이렇게 애가 즐겁게 그 소리를 갖다 따라할 수 있도록 놀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애가 풍선치기 하는 놀이가 좋아한다면 그 풍선치기 하는 놀이 안에 소리를 취임새로 넣는 거죠. 툭툭 칠 때마다 우우우 그러면 아이가 그 소리를 놀이 안에서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결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 모방, 놀이적인 동작 안에 소리를 추임새로 모방할 수 있도록 놀이적인 소리를 갖다 결합시켜서 내야 됩니다. 그 과정에 아이는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요. 이 소리를 내는 즐거움에 연동되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, 우가 이제 많이 하면 이게 공치기, 풍선치기가 되거든요. 하면 안녕이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의미를 갖다 깨닫게 됩니다. 언어적 기능을 갖다가 초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. 이 과정을 통해서 행동 모방을 언어와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놀이로 만들어낼 때 아이는 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 즐겁게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 언어치료 꿀팁 세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. 이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